선생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허경영 총재님께 정말 궁금했던 거는 과연 남부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35인데 된다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남북통일은 2030년, 2025년 이후에부터 2030년까지 아시아 연방 통일을 먼저 해야 돼요. 왜 하느냐? 황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시아 연방 통일을 해가지고 황사 없애는 걸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안에 아시아 연방이 통일되고 나면 북한이 마지막에 2030년 이후에 통일이 돼야 돼. 남한과 북한이 먼저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됩니다. 절대로 통일이 되면 안 돼. 아시아가 전체가 통일이 되면 북한도 연방으로 들어오는 거지. 남북만이 통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유럽은 전체가 통일돼야 돼. 왜? 로마 연방에 속해 있었잖아. 그런데 프랑스, 독일이 왜 논하져 있어? 걔들이 통일할 이유가 뭐야? 그냥 연방으로 통일했죠? 그게 로마 연방이 통일됐는데 로마 연방이 없어진 지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다시 로마가 통일됐는데 그 이름이 유럽연합이야. 알겠죠? 그렇게 통일되는 거지. 옛날에 로마 땅이라 해서 전부 이태리로 통일되면 되나? 전부 이태리가 되면 됩니까? 아니 프랑스, 독일이 이태리라는 이름 쓰려고 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 아시아 연방 통일이 돼야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다. 이따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통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이태리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나라를 이태리를 해가 통일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쪼개지면은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에요. 아시아 연방이 통일하면 연방국은 들어오죠.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지금 우리가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통일돼서 고구려하고 통일돼서 이렇게 고려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있었는데 현대에서 와서는 국가가 국가 어느 국가를 통일해서 할 수 있나? 그거는 동독과 서독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동독과 서독이 갈라진 것하고는 달라요. 왜냐? 동독 가운데 서독이 있었어. 서독 가운데 동독이 있었다니까. 우리는 남북한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독일 서독과 동독은요 동독 안에 서독의 수도 베를린이 들어있어. 무슨지 알죠? 아니 한참 가까이 가고 가운데 가서 그 안에가 장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논아놨어.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 서울이 있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그런 특수한 구조 때문에 통일이 된 거지. 우리는 휴전선이 딱 쪼개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또 서독 사람이 베를린을 가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동독을 달려야 돼. 동독을 한참 달려야 베를린이 나와. 그러니까 영토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수도를 둘러 쪼개고 국토를 둘러 쪼개가 있었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도가 동독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맨날 동독을 서독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우리가 말하면 평양에 서울특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독 서독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남한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월남 통일되는 거 봤죠? 월남이 어떻게 통일됐습니까? 적화 통일이야. 예멘이 어떻게 통일됐어요? 적화 통일이야. 알겠죠? 항상 적화 통일된다는 거 남북이 붙으면 언제나 북쪽이 유리하게 된다는 거. 신라와 고구려가 붙었죠? 그러면 신라는
대한민국이었고 고구려는 북한이었어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죠? 항상 북쪽이 신라가 졌죠. 신라가 항복을 하고 고구려가 북한이 남한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 모릅니까?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이 남쪽은 신라 북쪽은 고구려였어. 꼭 우리 남한과 북한과 똑같은 상황이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 언제나 북쪽이 이기지 남쪽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은 남자고 남쪽은 여자야. 여자가 이기나? 예를 들어서? 그렇죠?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북쪽은 항상 키가 좀 커. 남쪽은 항상 좀 작아. 북쪽 사람은 함경도 사람은 거세. 경상도 사람들은 그 함경도 사람보다는 좀 약해. 무슨 말이냐면 남남북녀야. 함경도 여자가 경상도 여자 10명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래. 진태이감 감곤 성곤이라고 해서 팔진도에서 보면은 북은 항상 여러분 북경이나 우리가 누워 잘 때 북쪽을 머리를 두고 자죠. 남쪽에다 머리 두고 자는 사람은 집안이 망하잖아. 그럼 왜 북쪽에 머리 둡니까? 부모님 돌아가면 자자오향으로 묘를 써야 돼. 부모님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게 좋잖아. 그래 안 그래? 어머니 아버지 다리가 남쪽으로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집에 가보면 안방이 어디 있어? 안방이 북서쪽에 있죠. 그런데 머리는 어디다 둬? 북쪽에다 둬야 돼. 장롱 쪽으로.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는 사람 있나? 북문 쪽은 남쪽이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머리 둘 곳은 북쪽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남한에서도 수도가 어디 있어? 북쪽에 있잖아. 북한에서도 수도가 어디 있어? 북쪽에. 평양이 좀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북쪽이 근. 남쪽은 곤. 알겠죠? 건 아버지, 고는 어머니. 그래서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남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남북전쟁 했죠? 누가 이겼어요? 돈은 남쪽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 목카바치고 뭐 돈방석은 전부 남쪽 사람인데 왜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북쪽이 이겼을까? 북쪽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함부로 한부 남북 통일한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신인이 와 있어. 신인이 해결해줘요. 알겠죠?